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노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살짝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예. 한 10분 정도 오셨습니다. 예. 내가 제일 멀리 왔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뉴질랜드에서 오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저를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처음 오신 분 이제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첫 강의를 했던 노아운 극장이 제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방금 두 번째 강의를 했던 우리 서재영 총장님이 5년 동안 제가 이야기했는데 5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FM 사업하기 전에 호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FM을 만났습니다. 근데 FM을 만났는데 제가 지금 호텔을 버리고 FM이 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FM이가 사회적인 증거도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 연봉 아 1년 매출이 한 20억 50억 정도밖에 안 될 때 저는 앞으로 에템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회사가 될 거란 거를 봤기 때문에 그죠? 봤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초라한 작은 회사였지만은 앞으로 이 에템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유통의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에템이 에템이 하면서 몰려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도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기회를 창출하는 부의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호텔을 버리고 FM을 선택한 거죠. 참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랬냐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땠을까요? 주변에서 저한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갈 수가 없죠.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내가 봤던 FM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봤냐. 아직도 FM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됐으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아주 작은 회사였을 때도 불구하고 FM이가 보였던 거예요. 왜? 간단합니다. 이유는 좋은데 쌌어요. 좋은데 쌌다니까요. 여러분들 FM이 오면 좋은데 쌓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좋고 싼 데는 없습니다. 맞나요? 좋으면 다 비싸고 안 좋으면 싼 거예요. 싼 게 비지떡.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좋아도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쌌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은 저는 가게 직장 생활할 때 백화점 지점장하면서 한국에 할인마트를 도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협회에서 각 백화점 몇 명을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출장을 가서 이렇게 시장 조사를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의 전문가지요. 유통의 전문가인데 유통은 정말 10원 싸게 팔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똑같은 제품도.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할인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신라면 가격이 다 똑같아요? 가격이 틀려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신라면. 물어봐봐요. 가서 봐보라니까요. 롯데마트나 인마트나 홈플러스나 가격이 10원 차게 싸게 파는 데가 없어요. 다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도 10원 싸게 팔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저는 잘 알잖아요. 이해 가세요? 근데 좋아도 어떻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때 당시에 뉴스에 이렇게 났거든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화장품을 개발했다. 꿈의 화장품이 탄생했다. 기존 화장품보다 천연성분이 500배나 더 들어가서 화장지속효과가 100배나 높이는 그죠? 이런 꿈의 화장품이 탄생했다라고 뉴스에 보도됐어. 에템이라는 회사가 생기기 전에. 이해가세요? 원자력연구소 박사님들이 그거예요. 우리 놀고 먹지 않았다. 우리도 이렇게 대단한 것을 성과를 이뤘다라고 뉴스로 보도했단 말이에요. 에템기가 생기기 전에. 이해가세요? 근데 그 사실이 500배, 100배가 특허가 돼 있어.
특허로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특허로 과학기술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지는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때 당시 호텔에 오고 있을 텐데 이제 우리 관광버스 기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오셨어요. 떨고 오셨으면서 이렇게 사모님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세 번을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을. 아마 두 번만 했으면 아마 우리 커피숍 요직원 쓰라고 줬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 갖고 가도 와이프가 절로 반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세 번을 이야기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에 써보도록 권유했는데 제 아내가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안 쓰냐면은 제 아내는 그때 설모에 진모 썼대요. 진모 영양크림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영양크림 하나가. 와 미쳤나 봐요.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쓸 때는 38만 원이었어. 38만 원이었는데 이름도 성도 모른 이 화장품을 갖다 주니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주시는 분 성의도 있으니 한 번은 써봐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꼭 써보기 약속을 했다. 써보라고 약속을 써보기 한다고 약속을 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쓰는데 어땠어요? 팔뚝에다. 팔뚝에다 쓰고.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동영상 촬영 안 해도 돼요? 사양이 동영상 촬영 안 해도 돼요? 유튜브로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느낌이 너무 좋아서 화장품을 얼굴에 가는데 용기가 필요한가 봐요. 맞아요, 여자분들? 여자분들 그러죠? 잘 안 바꾸잖아요. 쓰던 것에서. 더군다나 그 고가 화장품을 썼는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화장품을 바꿀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데 얼굴에 이게 뭐 잘못된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얼굴 살짝 발라봤는데 와,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본인의 피부 핸드캡이 그 고가 화장품에서 느꼈던 것을 뭐 못 느끼는 여기서 애터미 화장품에 느낀 거예요. 촉촉하고 매트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 제품이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은 진짜 잘 들어요. 알아봐 달라 해서 또 우리 기사님한테 화장품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봐달라는데요. 알아봐 달라고 그러던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때 6종 시스템하고 2분위 케어 4종 10종 10개를 줬어요. 4종 세트, 6종 세트. 그걸 줬는데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12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 합쳐봐야. 11만 원이 안 돼. 7만 6천 원, 6만 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여보, 그 12만 원이 안 된다는데 그랬더니 하나에 12만 원. 이렇게 생각해. 120만 원. 그래, 계산을.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다 해서 12만 원이래. 진짜냐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좋고 싸다면은 겁도 없이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한 번도 저하고 결혼한 이후로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전도하고 그냥 얘들 교육이나 신경 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겁도 없이 다단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 아내는 다단계인지 모르고 했겠죠. 저도 그때는 또 그런 몰랐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은 학부형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권해서 이게 써보겠다. 이렇게 그러면 소개비를 받는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봐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 그때 이제 저에게 화장품을 준 우리 버스 기사님이 회장님 한 번만 만나보시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거절했어요. 난 그런데 안 가. 내가 호텔 사장이 쪽팔리기 그런데 가겠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죠, 권하니까. 또 제 아내도 알아봐 달라니까. 그때 올림픽 파크텔. 그죠? 올림픽 파크텔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어요. 세미나 어떻게 사람이 많이 앉는지, 그거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제 자리가 없어, 제 자리가. 그래서 와이프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앉았는데 신문지 깔고 앉았어. 저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애터미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저하고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절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절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신문지 까는데 앉아서 들은 거예요. 그 회장님의 침세례를 다 받았어 앞에서. 그러면서 와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싼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런 경영자가 있어? 이런 기업이 있어? 내가 알기로 이런 기업은 처음이다. 없다. 세상에서 유일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사에 대해 이제 깊이 알아본 거죠. 깊이 알아본 거죠. 깊이 알아보는데 첫 번째 이제 대통령 마케팅은 저도 이제 그 기본 베이스로 한국의 A사, 글로벌 A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출장 갔다가 내 통역 가이드로부터 같은 방향을 쓰게 되는데 계속 그 A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그 회사가 들어가니까 그 A사가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자고 자격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한국에 A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들을 때는 아 A사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소비자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배당을 받는다. A사는 소비자 조합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로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왔는데 아메이라고 말해버렸네. 회사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 회사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대단하다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유는 절대 그 회사는 소비자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물 좀 따라줘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에요? 제품은 좋은데 너무 비싸. 제품은 좋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때 당시에 얼마짜리 치약을 쓰고 있냐면은 500원짜리 느끼치약 썼어요. 500원짜리 느끼치약 다 우리 써보셨죠? 500원짜리 느끼치약 안 써보신 분? 그래 신세대만 안 썼어. 신세대들은 다 써봤어. 맞죠? 예,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느끼치약을 다 쓰고 있는데 10배나 비싼 그 치약을 쓰라고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잖아요. 이거 절대 소비자들이 만들 수 없다. 지금은 비싸지만 이 제품을 쓰면 당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죠. 애터미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유통을 알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소비자 조합은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고 싸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애터미를 딱 시작하면서 과연 이 회사가 농론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게 농론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5년 가다 10년 가다 문 닫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사업을 이제 긍정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회사가 농론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고 있느냐 담보가 돼 있느냐 이걸 제가 분석한 거예요. 자, 그거는 오늘 하는 시간 아닌데 간단히 집중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제품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쌌습니다.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해 가세요? 그게 특허로 사실이니까. 제 아내가 써보고 어때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한계가 있죠? 오늘 더 좋은 제품인데 다른 회사 더 좋은 제품을 내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오늘은 애터미가 제일 좋아. 근데 내일은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맞죠? 네.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 쓰시기 전에 다 다른 제품 쓰셨었죠? 네. 쓰시다가 지금 애터미로 옮긴 이유가 뭐예요? 애터미로 바꾸신 이유가. 그렇죠. 좋으니까 또 싸니까 애터미로 바꾸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애터미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저는 그걸 한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소비자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상속이란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R&D 기반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세요? 네. 그걸 제가 10년 전부터 강의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육종 시스템에서 지금은 세종대왕상을 탄 앱솔루트까지 나온 거예요. 육종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따뜻하게 예문 앞에서 말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최종 지금 세종대왕을 상을 탄 앱솔루트까지 왔죠? 네. 이거는 세종대왕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어때요? 화장품 업계 역사상 처음 받은 상이잖아요. 그러면은 LG 후 아모레 진설 이건 아주 비싼 겁니다. 50만 원 또 장케는 4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영양크림 이렇게 하나 비싸요. 그들은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애터미가 처음 받았으니까 그들은 왜 못 받았다? 바퀴셔서 안 받았다? 받고 싶었겠죠? 근데 왜 못 받았을까요? 기술이 안 되니까. 기술이 안 되니까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50만 원씩 한단 말이죠. 근데 애터미는 영양크림 하나 얼마예요? 3만 3천 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모든 제품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방금 타마신 하나를 봐서라도 그러잖아요. 동일한 제품이면 세제가 어때요? 애터미 훨씬 싸지요? 자, 그때는 제가 했을 때는 아이템이 6가지밖에 없었어요. 6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회원수가 많아진 거예요. 소비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칫솔도 팔아주세요. 우리 화장지도 팔아주세요. 그죠? 우리 거두모도 팔아주세요. 우리 고추장도 팔아주세요. 우리 참기름도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애터미는 어때요? 그 기준이 그쪽 분야에 최고 줘야 된다. 절대 품질. 근데 절대 가격을 만드는 것은 그분들의 고열 짜서가 아니라 광고 유통 비용 줄이고 이해가세요? 광고 유통 비용을 줄이고 현찰 결제해주고 또 생산시설 개선자금까지 지원해져가면서 또 원료를 해외에서 톤 단위로 해외 국제시설로 사올 수 있게 자금도 지원해져가면서 절대 가격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체제를 가진 겁니다. 그거 100% 사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낮아져요 안 낮아요?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애터미에다 싸게 준다고 이익이 준 게 아니에요. 인원이 없으니까 생산해서 애터미 물류센터하고 그 회사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어요. 컴퓨터로 전산상.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갖다 넣으면 돼. 재고가 떨어지면 알아서 갖다 넣기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 애터미가 다 판매를 해줘. 그러니까 어때요? 수금 사원도 필요 없어. 일주일 만에 결제 통장에 딱딱 넣어줘 현찰로. 그러니까 이 직원이 필요 없죠. 그죠? 격리가가 필요 없어요. 정부가가 필요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회사 이익은 더 극대화 되는 거예요. 애터미 싸게 줘도. 이런 체제를 구축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R&D 기반이 담보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 있고요. 두 번째, 경영자. 이 회사의 경영자 박항길 회장님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저는 중요시하겠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우리 박항길 회장님의 전문성과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에 17년을 종사하셨대요. 제조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조를 모르면은 어쩌냐면은 우리가 많은 협력업체들의 애터미 이제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 가격 흥정이나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이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야에 17년 종사하다 보니까 딱 제품을 딱 보는 순간 제품의 프로세스가 보이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 제조 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 원에 넘게 팔고 있는 칫솔을 애터미는 얼마에 팔았다? 990원. 칫솔 뭐 3천 원이요. 2천 원에 넘게 팔고 있는 칫솔을 애터미는 천 원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품의 제조업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애들은 굿 디자인을 얻으상 탄 가정까지도 이렇게 또 이번에 저희가 뭐까나 정수기 나왔죠? 예, 정수기도 저런 살균을 하고 있는 것보다 애터미가 한 4, 50만 원 싸더라고.
4,50만 싸요. 특수 살균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를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시 봤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절대 품질을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유통업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는 유통업이에요. 유통산업의 한 분야입니다. 네. 예, 유통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유통업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할인마트에 간 고객을 애터미로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상들은 아메이 누스킨 이런 하벌라이프가 이런 다단계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상들은 할인마트입니다. 일반 TV홈쇼핑입니다. 할인마트와 TV홈쇼핑에 가신 고객들을 애터미로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정확히 유통의 핵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회장님이 뭘 하셨어요? 과거에? imkorea.com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LG e-shop 한숄.com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기업으로 가장 큰 imkorea.com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그죠? 너무 빨리 앞서가요. 반발짝만 앞서가야 되는데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저는 진짜 쫄딱 망을 잘했어. 그러면 애터미가 안 생길 뻔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서 뭘 아셨냐면은 아 제품을 다른 거 다 팔아보셨어. 상추도 팔고 고등어도 팔고 소고기도 팔고 학용품도 팔고 운동화도 팔고 식용유도 팔고 다 팔아봤어. 근데 그래서 뭘 느끼셨냐면 아 일반 할인마트보다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해가세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마트 하나 운영하려면 인건비, 수도 광열비, 은행 대출금, 금리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쇼핑몰은. 그런데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선 거예요. 왜요? 그때 컴퓨터가 집에 이렇게 보급이 안 돼 있었고 지금처럼 강릉이 깔려 있지 않은 상태. 택배 시스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험료도 낮고 그러니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홈쇼핑이 지금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홈쇼핑은 삼구 홈쇼핑. 알고 계시죠? 삼구 홈쇼핑. 근데 삼구 홈쇼핑 회장님이 부도가 나서 이 세상을 떠났어. 자살하셨어. 그걸 CJ가 인수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홈쇼핑도 대단한 것도 시대가 너무 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강의가 아닌데 오늘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반 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유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통 마케팅이죠. 내통 마케팅 내통 마케팅 내통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통 마케팅을 지금 창업하신 사람들은 내통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반 유통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제조업도 몰라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단순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차리면 돈 번다네 하고 회사만 차렸을 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갈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나오고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판매부터 시작해봤어. 글로벌 N사에. 판매원부터 시작해봤어요. 화장품 마사지도 해드렸대요. 전봇대에다 오징어 빨로 이렇게 붙이고 전화번호 다 해놓은 거 있죠? 그것도 해보셔고 그리고 이 센터장도 해보셨어. 그리고 최고 직급자가 되셨어. 그리고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이 모여있는 곳에 리더스 클럽이 있었대요.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 등등등등 회사들의 하이리빙 이런 회사들의 리더들이 각 회사에 두 명씩 모여서 리더스 클럽이란 걸 만들었대요. 그때 초대 회장님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똑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켓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체가 잘 돼봐야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소비자가 이탈하고 무너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허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을 하고 있는지 그분은 훤히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덕성. 연구 지속되려면, 지속적 안정적인 성공을 하려면, 경영자가, 경영 능력은 좋아. 근데 본인의 이익 중심이면 이 회사 어디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도덕성. 오늘 좀 더 해야 되겠네요. 30분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안 해야 30분 안에 끝나는데,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덕성이 검증되어야 된다. 에요? 이 도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욕스러우면 우리 성공 못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의 경영 철학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경영 철학은 고객의 성공. 맞아요?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말로만 그런 것인가? 그럼 실제 어떻게 행동을 해서 도덕성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가격 정책입니다. 가격 정책. 자, 해모임이 77만원을 팔았다 했죠? 60%에 77만원. 근데 태미가 딱 시작되면서 얼마에 팔았냐면요. 5분의 1 가격에 팔았어요. 30%에 76,5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0%에. 그러니까 5분의 1 가격 파니까 어떻게 될까요? 판매량이 많이 늘리겠죠? 나 혼자만 몸이 아프신 분들만 드시다가 이제 5분의 1 가격이 되니까 우리 영감도 끼우게 되니까 영감이랑 날아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이 두 배, 세 배 늘어나요. 이익이 많이 남았겠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업은, 대부분의 거의 모든 기업은 오너의 주머니로 이익이 들어갑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이분은 돈을 버니 돈을 버는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은 것을 우리 소비자에게 돌려준 거예요. 30%를 42%로 늘려준 거예요. 가격은 동결. 그러니까 판매량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익이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48% 양을 늘려준 거예요. 54% 늘려준 거예요. 60%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랬대요. 저보다 먼저 오신 선배님들은 왜 이렇게 양을 늘리냐고, 지금도 잘 팔리는데. 오히려 반대했대요, 우리 선배님들은. 근데 회장님은 본인 속에는 그래, 하루에 두 포니까 한 달 벌은 넣어야 돼. 그리고 처음에 60%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0%까지 맞춰준 거예요. 즉 10년 전에 77만 원에 60%가 77만 원인데 10년 동안 모든 물가 상승 요인은 몇 개 없죠? 안 그런가요? 수도 광열비, 인건비, 택배 비용 뭐 모든 게 물가 상승 요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해모임 가격을 10분의 1 가격으로 안성하신 거예요. 이런 기업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치약이 180g이었대요. 저는 180g 때 못 봤어요. 근데 200g으로 양을 늘렸대요. 200g으로. 토너가 지금 150ml죠. 근데 처음에는 120ml였대요. 이게 남으니까 130ml로, 135ml로, 150ml로 양을 늘려준 거예요. 영양크림도 50g이 아니었대요. 근데 양을 늘리려면 영양크림 병이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올리려고 보니까 30ml에서 40ml 올렸는데 또 50ml 또 올려야 되거든, 회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병을 50ml짜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40ml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기니까 양을 다 넣어줬다고 또 사람들이 항의했대요. 근데 회장님은 처음부터 50ml로 올릴 생각으로 그 큰 병을 만든 거예요. 다시 금형을 뜨려면 또 원가가 또 들어가니까. 이해가세요? 병을 바꾸려면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런 경영자가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10년 전에 본 거야. 야, 이런 경영자를 믿고 내가 한번 애터미에 한번 올인해 봐야겠다 하고, 그죠? 서둘러서 호텔을 팔았어요. 껌값에 그냥. 지금 내가 땀 판 호텔이 지금 3배가 올랐더라고. 그래서 저는 후회가 하나도 없어.
허역 하나도 없어요. 땅값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호텔 정리하고 애터미에 올인했습니다. 그때 제가 골프 치고 있던 골프 연구 두 개 팔고 골프채도 다 후배들 줘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애터미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처음부터 뭘 해야 돼요 이제? 명단 작성해야 되잖아요. 명단 작성. 애터미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 돼. 어떤 기쁜 소식? 좋은데 싼 이 기쁜 소식.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명단 작성을 했죠. 명단 작성해서 일단은 우리 친가쪽 사촌이네. 애가쪽 사촌이네. 처가쪽 사촌이네. 원래 제가 팔촌까지 가야 되는데 우선 바쁘더라고 사촌이네만 적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버지 형제간 구남매. 내가 장손. 처가집도 내가 큰 사이. 딸 하나밖에 없어. 밑에 처남들만 있고. 처가집도 이제 처이모들 외삼촌들 많겠죠? 다. 애가집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두 다 쓰게 하고 제 동창들 뭐 싹 다 이템 제품 강제로 팔았습니다. 강제로. 진짜로요. 강매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한 거예요. 왜요? 너무 좋고 싸니까. 너무 좋고 싸니까. 이걸 빨리 알리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이 기쁜 소식 빨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바보처럼 모르고 쓰고 있으니까. 갔더니 이제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하고 미쳤냐고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빠 좀만 빨리 이야기하지. 왜? 그랬더니 홈쇼핑에서 잔뜩 사놨대.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야 화장품 없는 집 어딨어? 오빠가 일 시작했으니 개시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바보처럼 안 좋은 걸 비싸게 쓰고 있는데 안타깝잖아. 너 그래? 아, 아깝다. 그러면 떨어지면 이야기해? 이렇게 하고 난 날세벌 안 돼. 이 기쁜 소식 빨리 알려는 호텔보다 큰 사업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이해가세요? 이 기쁜 소식 빨리 알려야 된단 말이야. 오빠가 이거 시작했으니까 개시해야지. 야, 네 거 쓰던 거 뚜껑 닫아놓고 오빠 거 일주일만 써봐. 그 다음에 다시 네 거 써봐. 못 쓴다? 이렇게 돼. 진짜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언니가 동생이 친구가 이야기하면은 이 세종대왕 상탄 제품 가지고 이 가게 껌값이잖아. 20만 원도 안 되는 앱솔루트 이 제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믿고 써. 우리 세종대왕상 받았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니? 이렇게 하면서 네 거 우선 뚜껑 닫아놓고 나처럼 일주일만 써봐. 그 다음에 다시 네 거 써봐. 못 쓴다. 써요? 못 써요? 진짜 못 써.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 동생들이 소개를 하는 거야. 너무 좋다고. 소개를 해줘. 직장 동료 친구들을 소개를 해줘. 그러면서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품에 흠뻑 반했어요.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비결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은 제품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제품에 감동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절대 이 사업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성공 못해요. 시계 고장 5시 5분 자꾸 빨리 끝내라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자,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제품의 매니아가 돼야 돼요. 제품에 감동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애터미 많은 성공자들 중에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제품이 좋아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제품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품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제품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써보고 진짜 좋은데 바보처럼 안 좋은 거 비싸게 쓰고 있으면서 이 좋은 걸 쓰라는데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 그 사람이 답답해.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서. 이해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와, 애터미 사람들에다가 내가 돈 벌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애터미 성공 쉽지 않아요. 도중에 포기를 너무 많이 해요. 본인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남이 말하면은 예 그런 짓 하냐고 말하면은 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내 말 애터미 사업해갖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내가 돈 되겠네? 이런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전제품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품에 감동이 됐을 때 내 감동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랬을 때 5년 동안 내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니까. 5년 동안. 제품이 확실히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도 상처가 안 됐어. 노망했냐고 나한테 막 그래. 멀쩡히 호텔 놔두고 노망했냐고. 그랬을 때 아, 바보들. 이 가장 중요한 이걸 모르네. 이 핵심 키인데 이게. 내가 본 것은 그 애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모르고 있어. 애터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네. 내가 본 애터미를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힘들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됐어요? 그들이 잘못됐어요? 그 애터미를 모르고 내가 이 대단한 비즈니스를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하면 내가 잘못됐어요? 그들이 잘못됐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뭔지 아냐면은 이풍당당이야. 이풍당당이라니까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뭘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나 안 좋은 걸 비싸게 쓴 것도 아니고. 그죠?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쭈삐쭈삐 돼요? 바보들이 이 진실과 가치는 모를 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 애용자가 돼야 되고 제품을 통해서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을 감동하는 사람은 절대 중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 사람을 원하는 걸 줘야 됩니다. 다단계는 다 싫어하죠?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다 싫어요. 여러분도 다 싫어했잖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처음에 애터미를 이야기, 여러분 지인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 그랬어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랬어요. 잘 생각,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봐요. 그죠? 한번 이야기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많이 이야기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제품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감동이 있어야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 이거 없이는 한 발짝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절대 얄팍한 스스로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노종훈 단장처럼 뿅 간사 가면 내 팔자 바뀌겠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애터미 성공 못해요. 왜요? 일이 만만치가 않거든. 이해가세요? 왜 만만치가 않냐면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았잖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인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왔으니까 다 온 것 같죠? 아니요. 100명한테 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명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세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5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5년 지나도 또 계속 이야기했어. 8년 동안 이야기해서 또 나왔어. 8년 만에 나오시면 손 들어봐. 자,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제품을 썼어. 제품을 썼어. 제품은. 이해가세요? 제품을 썼어. 5년 만에 나와가지고 한 3년 4년 만에 연봉 2억이 됐잖아. 8년 만에 나와가지고 한 3년 만에 연봉 2억이 됐나요? 1억이 됐나요? 2년 6개월 만에 연봉 1억이 됐어. 왜요? 제품을 썼기 때문에. 오, 진짜 좋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당장 하고 나와서 막상 일을 할 때는 크게 애치면서 떳떳하게 했단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시스템 사업. 시스템 소득을 벌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 소득. 그럼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또 연금성 소득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다른 거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또한 시스템이에요. 이해하세요? 이 자리에 오신 것 또한 시스템이에요. 자, 시스템에 내가 플러그인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시스템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에 참여했는데 개 끌려듯이 참여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마지막 때 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계속 오시란 분이 여러분의 평생 은인이 된다니까. 왜 내가 마지못해서 오냐면은요, 애터미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계속 오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 시스템에서 이런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다 처음 해보신 일. 저도 처음 해본 일이에요. 이런 일은.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 저를 안내하는 스폰서가 시스템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원데이 석세스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 센터, 세미나, 그죠? 출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러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호텔까지 두고 왔는데 까짓거 그런 거 아니고 못하겠어요? 100% 올인. 100%.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해가세요? 집안의 애경사 다 뒤로 미루고 먼저 가서 돈 주고 먼저 가서 이만요에서 뭐다. 그때는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 할 때예요. 석세스 세미나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내 친구 아들놈이 결혼하는데 내 조카 결혼하는데 그죠? 내 사촌 결혼하는데 내 안 가도 결혼 잘해. 그래 안 그래요? 대신 내가 이만요에서 못 간다고 먼저 가서 축의금 보내고,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하여튼 모든 것은 대신 축의금을 보내고 회사 시스템이나 스폰서 시스템이 겹치면은 저는 거기에 시스템 우선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함께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함께 같이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밖에 사업하고 애터미 사업은 좀 반대예요. 밖에는 나만 절대 손해 안 보면 돼. 이익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 손해 보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절대 손해 안 보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 절대 안 본다면은 상대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상대가 손해보는데 나만 만나면 손해보는데 누가 내 곁에 머물러 있겠냐고. 이해가시죠? 내가 좀 손해봐야 그 사람이 이익이니까 내 곁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냐고. 그게 정반대 일이에요. 그거 밖에서 나만 잘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나만 잘하면 절대적으로 성공 못하는 일이에요. 아셨어요? 왜? 나도 잘하고 내 스폰서도 잘하고 내 파트너도 잘하게끔 내가 안내하는 일이에요. 내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에 같이 앉아서 같이 거기에 딱 또 같이 듣는 일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내가 가르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고 같이 듣고 이렇게 비전 보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 야 모여라 술 한잔 살게 하고 친구 다섯 명 모여놓고 대박이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설명 여러분 잘해 나보다 더 잘했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래? 하고 그래 좋은 사업이 있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 친구가 다단계 흠뻑 빠졌네. 어떻게 될까요? 절대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안 돼. 제품부터 쓰게 하고 나도 그랬어. 나도 누가 이야기하니까 나도 처음에는 3년 동안 2년 동안 응? 나도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남이 거 가서 한번 들어보자. 아니면 말고. 이해하세요? 이런 호기심만 유발시키고 제품부터 쓰게 해. 아셨죠?
시스템 사업이라는 걸 절대 하셔야 됩니다. 팀으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미팅에 참석해야 돼. 스폰서가 안내하는. 미팅에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와라 가라 해서 하면은 이 사업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와라 가니까 오라 가니까 오고 가라 하니까 가서는 절대 성공 못해요. 내가 알아서 가고 내가 알아서 와야 돼요. 주도적으로. 그것도 시간 늦게 오지 말고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같이 와서 사전에 팀들과 같이 커피도 나누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낸다 인사도 나누고 아셨죠? 늘 그리고 사업은 누구냐면 스폰서하고 미팅을 하는 겁니다. 스폰서 미팅. 스폰서하고 항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스폰서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데 엉뚱한 데다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이 사업하다 보면은 애터미 사업을 하다 그만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 안 된다고 그래요. 내 수당 준비하세요. 내 수당. 내 수당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돈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애터미는 돈 안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좋고 싼데 돈까지 줘. 얘들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마케팅 플랜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돈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돈 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 안 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뭐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 회사가 잘못돼서 누구는 돈 되고 회사가 잘 됐기 때문에 누구는 돈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돈 되는 사람과 돈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인 거예요. 그 사람 제품도 안 좋고 비쌀까요? 내 제품은 더 좋고 싼가요? 그 사람 시스템 다르고 내 시스템 다 다른가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공자와 성공 못한 사람의 차이는 내 차이인 거예요. 내가 게을렀어. 내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아. 제품 전달도 하지 않아. 감동도 없고 초대도 없어. 그리고 한 달이면 걸쳐놓고 누가 와서 누가 하나 데려다가 데려놓으면 노정근 단장처럼 뿅 간 사람 나오면 나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애터미 사업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요. 그러면 애터미 돈 안 된다고 그래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를 거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과나무를 심지도 않고 사과 거두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홍시를 따로 가야 되는데 감나무 밑에 입 벌리면 홍시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런데 어디냐면 내 눈탱이 밤탱이로 떨어져. 입으로 안 떨어져. 썩은 것만 떨어져 또. 맞아요? 자, 애터미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성공자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애터미는 절대적인 성공의 가치가 어디 있냐면요.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애터미의 가치를 잘 모르고 계셔요. 세상에 이런 엊그저께 우리 정말 내가 행복했어요. 어떻게 행복했냐면 13년 만에 저를 처음 만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 가치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애터미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애터미 사업을 한 사람, 애터미의 니다라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나하고 합이, 이야기한 것마다 합이 쫙쫙 맞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그분이 먼저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애터미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애터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망설여 계시면 공부를 하세요. 제품 쓰시면서 강의 들으세요. 회장님 강의. 애터미의 많은 성공자 강의 유튜브에 나와 있죠? 그거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석세스 세미나도 가셔야 돼요. 그런 자리에 많이 참석하시면은 많이 듣는을 통해서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니까 길이 보여요. 애터미 사업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적으로 대단한 회사를 만났으니까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어려운 시대 살고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무서운 챗GPT가 나왔어. 챗GPT. 챗GPT 애템들에서 물어봐요. 뭐 어떻게 나온가. 챗GPT라는 애템을 너무 똑똑히 잘 알고 있더라고. 그놈이 어떻게 분석해? 애터미의 모든 걸 다, 사람들이 이해한 걸 다 들어보고, 애터미에서 정확히 진단해 놓는단 말이에요. 챗GPT에서. 자,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소득을 이렇게 하고 진짜 어떻게 도움이 되냐를, 도움이 되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10년 같이 다 보여드릴게요. 자, 크게 확장시키세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소득은 더 확장. 이 소득은 연금성 소득이라고 합니다. 애터미 소득을 뭐, 무슨 소득이라고 그래요? 연금. 연금성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연금성 소득. 자, 첫해 공무원 3년 정년 퇴직하시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을 퇴직하신 우리 오늘 장로님 처음 오셨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연금 얼마 정도 받고 계신가요? 예예. 예. 300만 원 정도. 예. 교장 선생님 퇴직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렇습니다. 근데 뭐 3년 해도 실수령은 한 250만 원 이렇게 나온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제가 2010년 1월 1일부터 받은 실수령액이 3,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세금 제하고 300만 원, 평균 300만 원 됩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거는 무슨 돈이에요?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방금 들었던 그 마케팅 플랜에서 받은 소득입니다. 근데 애터미는 어떠냐면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와 자발적인 소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배수로 승수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도 더블로 올라갑니다. 자, 2년차 보겠습니다. 2년차 얼마예요? 6,890, 6,700. 대략 600만 원 가까이. 아니, 600만 원 정도 되죠? 예, 네, 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배로 올랐죠? 2년차.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매달 받는다면은 우리는 다 그 사람 부러워하죠. 야, 친구는 괜찮아. 그래도 가게 어디 있어서 월세가 매달 300만원씩 나와서 뭐, 와, 괜찮네.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근데 제가 한 건 뭐예요? 어차피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 생활 하자라고 소비자 계몽운동에서 받은 돈이고, 그 제품 쓰는 사람들이 진짜 이익이기 때문에 계속, 어차피 쓰는 소비 생활이기 때문에 계속 소비를 통해서 그들도 돈을 벌어 갔겠죠. 저만 버는 게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3년차. 2010년, 12년이 됐네요. 얼마예요? 1억 2,400. 세상에. 3년 만에 월천이 된 거예요. 무섭죠? 생필품 때 진짜기 때문에, 좋고 싼 게 진짜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에 100% 올인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애터미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애터미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쩐지 아세요? 엄동설한이에요. 여태 말해도 쳐다보려고도 했고 사회적 증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남들이 말한 게 흔들리지 않았단 거예요. 중요한 거. 이해 가세요?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3년차, 4년차. 네, 1억 9천. 5년차. 얼마요? 4억. 무서운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자, 이제 6년차부터는 아시다시피 마케팅 플랜 들으셨으니까 600에서 2000 사이는 600에 더블은 1200에도 똑같고 1800으로도 똑같고 600으로 인정밖에 안 해줘. 2000이 1999가 돼도 600으로밖에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겨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7년차냐 이게? 네, 7년차. 5억. 별로 아니죠? 갑자기 8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래도 5억. 그 다음에, 9년, 8년 차. 6억 9천.
그러니까 3년간 그 고비를 넘긴 거예요. 3년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2000이 넘, 훌쩍 넘어간 거죠. 그 다음 마지막 2018년 8억 3,500이 된 거예요. 지금? 지금도 똑같아, 이 수당이. 2018, 2019, 2020년, 21년, 22년, 5년째 똑같아, 수당이. 근데 매출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더블, 더블로 올라 수당은 똑같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상한선이 있다고 그랬잖아, 상한선. 이해 가세요? 자, 불 켜세요. 지금도 똑같다 보고 싶으면 나중에 또 저한테 와요.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 예, 네, 실시간 보여드릴게. 못 믿겠으면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터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를 위해서 막 제품 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애터미를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애터미를 이용하라고요. 애터미를 활용하라고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과거 우리가 비행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갔을까요? 말 타고 가든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가장 빠른 걸어다니는 것보다 말 교통선이 더 빠르잖아요. 우마차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고 가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 해봐요. 어떻게 가야 돼 이제 백길도 배 타고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가는 도구가 뭐예요? 비행기죠. 여러분들 하늘을 날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을 날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있죠? 애터미가 그런 도구예요. 이해가세요? 애터미를 이용하시라니까. 어떻게 이용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여기서 착각하신 분이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능력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하늘을 나는 거 아니듯이 이해가세요? 우리 날개 없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 능력이 없다는 거 다 압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걸 성공한다면 저 앞에서 면접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아무래도 오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애터미의 기성공자들 보시면 아셔요. 기존에 성공했던 분들 보시면 아신다고요. 거의 99.99%가 신용불량자였어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연봉 10억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해가세요? 나중에 여러분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제2에 계신 스폰서님 세 분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연봉 10억씩 벌어가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에 참여하시고 시스템에 빠지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벌어? 이런 돈을 내가 어떻게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시라니까. 자꾸 비행기하고 비교를 해드린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늘을 나는 거 아니다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애터미란 제품이, 애터미란 시스템이,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애터미란 회사가 2조 2천억 정도 작년에 했죠? 2조 2천억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경쟁 민주화는 공정한 분배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나라는 경제 민주화가 비교적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자, 그리고 노조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그나마 많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기업 있죠? 2조 정도는 기업에서 연봉 1억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연봉 1억. 적게는 50명, 많게는 70명, 80명 정도. 연봉 1억인 사람이.
근데 애터미 2조인데 애터미의 연봉 1억 이상은 몇 명인 줄 아세요? 1020명.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20명. 밖에서 연봉 1억 이상은 실수령액은 700만에 채 안 돼요. 근데 애터미는 실수령액 연봉 1억 이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연봉 9천, 연봉 7천, 연봉 8천, 그죠? 소위 말해서 오토 판매사 이상, 공무원 30년 정년 퇴직하신 분들, 오토 판매사 이상이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이 돈 과거에 누가 가져갔어요? 과거에 누가, 우리가, 이 돈 우리가 누구한테 갖다 바쳤던 돈이에요? 누구한테 갖다 바쳤던 돈이잖아요. 어디에다가? 할인마트, TV홈쇼핑 회장들한테 갖다 바쳤던 돈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만약에 애터미가 없다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기업들이, 기득권자들이 정해놓은 그 틀에서,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디가 10원 싸냐만 선택할 수 있어. 계속 그들을 위한 호갱 노릇 쇼핑하고 내 주머니는 계속 돈이 나가기만 해. 돈은 그들만 벌어갔어. 이해가세요? 애터미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우리들을 위한 소비자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위한 현명한 쇼핑을 하자.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자. 이해가세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호객 너도 그만하고. 그래서 우리 이 돈 벌어가는 거예요. 소비자 계몽운동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가세요? 소비자, 여러분들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이 소비자 계몽운동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갔던 돈인 거예요. 자, 우리는 기회는 늘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업은 타이밍입니다. 애터미 사업, 저희처럼 초창기 했던 사람들은 정말 암흑기, 엄동설한. 그죠? 뉴스를 보여주면 이제 다단계꾼들이 온전한 연구소를 사칭한다고 하고, 그런 뉴스는 돈만 주면 만든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은 시장에서. 이제는 애터미가 그래도 브랜드가 됐죠? 브랜드가 됐어요. 애터미 모르는 사람은 참 거의 인간관계 안 좋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그런 사람, 뭐, 북에서 내려왔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 뭐, 애터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어.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어. 과연 애터미의 직급자마저도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는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전문가들이 이제 정확히 기업 분석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는 애터미가 대단하다고는 알지만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알려가면 되겠죠? 맞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2조 매출했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회사로 자리는 잡았어요. 굳건하게. 앞으로 달릴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고생 덜하고 똑같은 기간 내에 사업을 한다면은, 저처럼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성공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꽃피는 봄날이 왔어요. 자, 우리 용기를 내십시오. 선택도 능력입니다. 모두 다 애터미를 통해서 다 큰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